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7절로 9절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들어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데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가을의 문턱 9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첫 주일 2부 예배 원근각제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또한 직장 또 특별히 신앙생활에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무더운 8월을 마지막 주 보내면서 이제 공통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이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반전을 넘어 역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먼저 내려갔어요. 근데 430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이 300만 명의 큰 민족,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일어났고 또 이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학정에서 해방되잖아요. 아, 놀라운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 바로가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큰 동풍이 불었다 했어요. 근데 그 큰 동풍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동풍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큰 동풍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기를 축복합니다. 큰 바람이 불었다 했어. 지금 흰놈인가 뭐신가 태풍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태풍 오늘 딱 비 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어제 저녁부터 계속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바람은 좀 불더라도 비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햇빛은 쨍쨍 모래는 반짝 믿든가 말든가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부리셨으니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이요 은혜의 바람이었고 그 막혀있는 홍해에 길을 냈는데 마른 땅같이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같이 된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잖아요. 애굽 군대가 어째요?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오는데 어떻습니까?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홍해 바다를 많이 또 하나 되게 해버리니까 오요 완전히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면서 몰살했습니다. 이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 이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양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그 민족의 삶을 사는데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 과정 속에 이 홍해 사건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은 환난과 동시에 대역전의 사건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전할 때도 두 개 했잖아요. 오늘 역전도 두 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분량은 많아요. 에스더 설교 별로 잘 안 치요. 그런데 에스더서 1장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드릴 때 에스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역사?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였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변질돼요. 그래서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혼합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고 망하는데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고관대장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그네 생활한데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포로 생활에 오늘 말씀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 포로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 모른다가 아니라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아수로의 왕,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요.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집권하고 있는데 수상궁궐이라는 그 궁궐의 문지기가 됩니다. 아이고 문지기 별것 없다 생각하지만 좀 말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는 청와대, 요즘 뭐 어디입니까? 어디로 옮겼죠? 용산 이쪽으로 옮겨갖고 한데 거기 경호원들이에요. 경호원들 여러분 경호원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돼요. 문지기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왜? 그 문으로 왕이 드나들고 그야말로 만조 백관들이 드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를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되었으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요. 에스더 유다인 포로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자기 부모는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사촌 오빠 기억 때는 이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웁니다. 아, 여전히 이제 뭐 포로 생활을 하죠. 그렇게. 근데 어째요?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가 그 아수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엄청난 역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시나리오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뭡니까? 반드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뭐가? 그 악한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 영적으로 알잖아요. 자, 이 멋진 그런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최고로 높이 사는 그러면 왕 밑에 2인자. 그 하만이 세상에 모르드게도 유대인도 다 몰살시켜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결론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하만 자기가 달리고, 할렐루야, 역전이야. 역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역사와 함께 그 역전의 역사를
수천 년의 세월이 적어도 2천 몇백 년 되는 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민족 역진환을 잊지 않고 부림절이라는 절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명절과 유다인들의 이 명절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조상의 음덕에 감사한다든가 하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명절 때 사람들, 친척들, 자식들 이렇게 만나보고 그렇게 이제 며칠 보내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명절 풍속도입니다. 무슨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이야. 우리나라의 명절 풍속도는 인간 중심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돼 해방되었어요.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면서 그 첫 열매 거둠을 감사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곡식이며 또한 과일이며 전부 다 저장하고 절기를 지킨데, 이제 수장절이라도 하고 또 광야에서 절기를 지켰다 해서 초막절이라도 하고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근데 이 모든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인데 오늘 말씀한 이 부림절까지, 하만의 계기로부터 역전의 역사를 이룬 이 부림절까지 모든 명절의 공통점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달라요. 우리도 돌아온 이 추석 명절을 믿음의 명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계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달려 이제 죽이는 그 대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가정도 사업도 위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항상 먼저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니, 안 봅니까? 저만 봅니까? 화면도 보세요. 뭐 때문이라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자, 말씀을 앞에 거슬러 보면 그렇습니다. 페르사의 이 아하수르의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대신들의 최고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하만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대궐문에 드나드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해. 근데 모르드개가 무릎도 안 꿇고 뭣도 안 해? 절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에스더 3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2절 다 같이요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안했다. 다 그 대궐을 드나드는 모든 신하들은 모르드개 빼놓고는 다 무릎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한대. 모르드개만 안 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 또 문지기들이 모르드개
모르드게 너 어쩌려고 그러냐? 하만이 누구냐? 아니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 너 무릎 꿇고 살려면 절해. 계속 구원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야 그러면서 무릎도 안 꿇고 절을 안 해요. 자, 에스더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고 4절 크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말이 어찌 되나 보고자 가지고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나 유다인이야. 그래서 나는 무릎 꿇을 수 없어. 나 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하만에게 하나님께 절하듯이 하라고 나는 못하겠다. 나 예수 믿는 자야. 나 교인이야. 나 성도야. 나 절할 수 없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상식 속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불신앙의 국가에 있는 왕을 누구처럼? 신처럼 모시잖아요. 로마의 많은 왕들이라든가 또 신화 속에서 나오고 역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사람을 이렇게 예? 신격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근세사 역사 속에 아주 가슴 아픈 역사가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역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한일 간에 그런 앙금이 있어가지고 참 불편한 가까워도 먼 나라 그게 이제 한일관계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가슴 아픈 역사가 지금도 안 끝났는데 그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가 무엇입니까? 일제 징용을 가는 거 가슴 아프죠. 또한 젊은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옛날에 공출을 갔다 했어요. 그런데 위안부로 끌려가서 유린당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일왕을 천왕이라 해가지고 그 일왕에 이제 신사참배를 이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신사참배에 이 국민들이라는 이런 행사를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의 강요를 합니다. 근데 이 신사 알지 않습니까? 이 신사에는 뭡니까? 그 예전에 그 왕들의 위패가 모셔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장군들이라든가 그 나라에 예? 헌신한 그런 충신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어쨌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뭐 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절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감옥 갔고 많은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한다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할 수 없이 신사 참배 총회도 결의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폐쇄 문을 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먼저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일본을 바라보고 일왕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을 합니다. 예, 서서 그걸 이제 묵도라고 그래요. 묵도. 지금은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왕에게 뭐 묵도하는 건 아니겠죠. 대부분 묵상기도라는 그런 쓴다고 하면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단 사연이.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의 장로교가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옥 간 성도들이 해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신사 참배 결의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한테 회개해라, 우상 숭배한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없다,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렇게 교단이 갈라져. 그게 아픈 그 산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모리도개가 왕 다음에 이 하만을 무시해서 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추석이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묘를 가고 벌초를 하고 해도 술 따라놓고 거기 절 안 하죠? 또 집에서 차례를 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들이 그거 안 합니다. 차례를 지낸다 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도 순서지 이렇게 다 나눠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차례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추석을 보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조상을 무시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뿌리가 조상인데 어찌 내 뿌리를 무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상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안전하고, 그런 우리나라에 내려온 그 불신앙의 이 전통을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과감하게 우리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사람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절을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절은, 제사는 하지 않죠. 조상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개가 나는 유대인, 나의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핍박을 받죠. 고난당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을 시작하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집안에서, 옛날 같은 문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르드개처럼 어떤 시험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매우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개가 유다인인 줄 알고, 모르드개만 아니라 그 유다인도 다 이제 죽일, 그런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에스더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다 같이요.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곳 모르드개의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하만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건 모르드개뿐만 아니라 모르드개가 유다인 줄 알고 유다인까지 다 몰살 계획을 세우는데 아수르의 왕의 이제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왕이 최고로 신임한 사람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이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민족이 있는 그 가운데 한 민족이
자기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왕의 법을 안 지킵니다. 이렇게 왕의 법을 안 지키는 이민족을 놔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조선을 내려가지고 다 진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빼줘 그래요. 그리고 반지를 빼자고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걸 줘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습니다. 자, 에스더 3장 8절로 11절 말씀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뭐다다? 무익하다. 자, 구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반지를 빼서 이제 왕에게 왕이 반지를 빼서 줘가지고 그냥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내가지고 이제 유다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우두머리라고 생각 이 모르드개는 자기 집의 장대 50규빗 근 20m가 넘어요. 그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유다인들이 안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에스더가 안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모르드개가 안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안 죽고 대신 죽이려고 한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의 해방과 함께 민족의 명절이 되었는가? 뭐 때문입니까? 두 번째 보면 유다인들의 민족적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밑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사적인 기도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사적인 기도. 모르드개가 하만의 이 계기를 알고 이 일을 해결할 자는 왕밖에 없어. 그렇다면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에스더야.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는 왕비니까 군궐에 있으니까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을 만나서 이 하만의 악한 계교를 말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라. 네가 왕비가 되거든 같이 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다. 너한테 왕비 시켜준 것은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왕비를 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모든 유다인들에게 전국의 유다인들에게 전부 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자다. 나도 내 신녀들과 함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말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고 왕을 만나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왕비라고 해도 만나자고야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가야. 근데 들어오란 말이 없이 들어가면 왕비도 뭐요?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이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결사적으로 하자고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3일 기도가 끝납니다. 끝나고 에스더가 꽃단장을 하고 왕후복을 입고 의전 앞에 갑니다. 의전에 들어가진 않아요. 의전 앞에 가서 있어요. 근데 어찌입니까? 의전의 문이 싹 열려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의전에 앉아있다가 딱 보니까 누가 보여? 에스더가 보이는데 천사로 보여 온 거야. 그래서 에스더를 부른 거예요. 계획도 없는데 에스더를 의전으로 들으라고 해서 부릅니다.
풀어가지고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건 같이 또 읽어봐요. 에스더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세상에. 그래서 어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릴 테니까 그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갑니다. 하만은 아무도 왕의 잔치에 부른 사람이 자기만 부르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놀랠루야인데. 그래 잔치를 딱 벌리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진짜 나를 생각하신다면 내일 잔치 다시 한번 열어서 그 자리에서 말할 때 그때도 꼭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에스더 7장 4절 5절 말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주인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는 자리에 똑같이 왕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셨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봐봐요. 5절 아하수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아하수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으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다인 죽이려고 하는 누구? 하만. 이렇게 했다 누구 가르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만입니다. 그래 세상에 아수리 왕이 하만을 가장 귀한 신하로 자기 밑에 세워놨는데 하만이 그랬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잔치자리에서 후원으로 나가버려. 그래 나가보니까 어쩝니까? 하만이가 이제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에스더에게 막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일어나버리니까 어째요? 에스더의 걸상에 막 이렇게 엎드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왕이 후원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왕후 걸상에 지금 이 하만이가 이제는 왕궁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냥 하만을 두건으로 싸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끌려가지고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역사예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더 7장 7절로 9절 오늘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로 결심한 줄 알미르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대신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이 왕이 돼가지고 다 같이 큰소리로 시작. 왕이 이르되 하만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왕이 돼갖고 하라니까. 왕이 이르되 시작. 허허. 지금 그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래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랬겠지. 아마 그보다 더 있으려고 몰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던 이 하만이 모두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론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꼭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또 있어요. 자, 모르드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만은 마귀를 예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죽이려 했고 죽였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다 뭐됐도다? 이루었도다. 무슨 뜻이요? 테텔레스타레마데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며 구원을 성취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는 끝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 성취를 이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권세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권세는 마귀권세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원수 마귀, 악한 마귀 원시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헤롯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을 끝내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빌라도를 통하여 마귀가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승리요 마귀는 패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역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예고를 합니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설교, 맨 설교 끝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더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을 이겼단 말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이 마귀를 이겼다고 예수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 승리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고? 뭘 믿는 걸로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방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파를 이겨요. 영적으로는 마귀를 이겨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사항전 뭘로 했습니까? 기도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결사항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사항전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항전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론과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목사님
나도 역전했습니다. 나도 역전했습니다. 나도 역전했습니다. 이런 승리의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